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즐거우셨는지요?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시는 동문선에 실려 있는 칠은오시 중추가입니다. 중추가를 우리가 감상하기 이전에 동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문선은 동역 동그를문 가릴선 동쪽 우리나라의 글을 가려서 엮은 책이 되겠습니다. 조선 성종 9년은 1478년이지요. 왕명으로 서거정하고 노사신 등 여러분들이 엮은 책인데, 신라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작가의 작품을 4,300여 편을 수록한 시와 문, 그리고 선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기에 맞게 중추절에 맞게 중추가를 골랐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은 조선 전기 지경 연예문 춘추관사 겸 의홍칭 군의 절제사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학자입니다. 1342년 충혜왕 보기 3년, 이게 1342년이면은 고려 말입니다. 태어나서 1398년 태조 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고려말 계획적 신진 사대부로 활동을 했으나 모계에 노비의 피가 섞여 있어 혈통 문제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휘하에 들어가 조선의 건국을 기획하고 조선을 구현해냈습니다. 조선조의 국가경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제도로서 정착시킨 조선조의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을 비롯한 경세론 관련 저작을 남겼고, 세자 책봉 문제로 불거진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서 희생이 된 인물입니다. 봉가는 봉화이고 자는 종지, 호는 삼봉입니다. 공화호장 장공리의 고손자로 아버지는 행부상서, 뭐 또 정운경이다. 그리고 선향은 경상북도 영주이며 출생지는 충청도 단양 삼봉입니다. 한번 중추가를 지은 이 시기는 삼봉 선생이 아마도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년 중추 완월시입니다. 완자는 놀완자죠. 작년입니다. 지난해 중추절 추석절에는 달을 가지고 놀았네요. 달과 놀았습니다. 달과 놀았을 때, 이런 달 구경을 할 때는 가무종학개화연이네요. 가무 노래도 하고 춤출 묻자 마음대로 종 기학학학. 그 다음에 개열개 꽃화자리연. 그래서 화려한 연애입니다. 화려한 연애 자리에서 기학을 했네요. 종학을 했네요. 마음대로 농담을 해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오당 염권 야 여주 낮주지요. 그리고 밤야 말권 발렴 주렴입니다. 발렴다. 그래서 높은 집입니다. 마루에 발을 걷어 올린 겁니다. 말아 올렸네요. 발을 말아 올리니 밤이 아주 낮처럼 밝았다. 밝아졌다. 낮과 같았다.
정광응자 나신선이네요. 맑을 천 빛광. 응길 응 앉을 자 응겨서 앉았습니다. 나 벌렸네요. 신선처럼 벌려 앉았습니다. 그랬으니 맑고 밝은 환한 자리에 신선들이 쭉 나열해서 둘러 앉았습니다. 치중호월 작금분입니다. 치할 치자 술에 한잔 취해서 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만들었네요. 금동을 했네요. 금동이 분자입니다. 금동이야, 동이 분자. 그래서 이 작자는 여기서 의성으로 금동이야 하고 금동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옥호 미주시 백편이라 옥 그로 만든 병이네요. 술병입니다. 술병에 담겨 있는 그 술은 아주 미주네요. 맛 좋은 술입니다. 그래서 그 옥병에 담긴 그맛 좋은 술을 마시고 시 백편을 지었네요. 지었습니다. 지난해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금년입니다. 금년 원적 회진현이라 회진현이죠. 기왕 갈 때네요. 올해는 기왕을 가서 지은 시가 되겠네요. 금년에는 멀리 기왕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진현으로 기왕을 갔습니다. 이는 전라도 나주가 되겠습니다. 나주의 서쪽 시보리 고래 골쯤 되는데 기왕을 왔다고 하네요. 회진현. 그리고 중리모옥 황산전이라 그 시골 골짜기에 기왕을 갔으니 대나무 울타리에 또 띠모지옥 띠집이지요 초가집입니다. 보니 앞에는 대나무 다 헤엎고 없어진 그 거친 산이네. 거친 산 벌거벗은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앞에 있었네요. 추풍수수 동림분이라 동림망이라 추풍 가을바람이 호수수 봅니다. 이 가을바람 바람 소리 숫자네요. 바람 소리가 수수 불며 불고 또 수풀을 갔다가 수풀을 흔들어 제낍니다. 흔들어 제끼네요. 물상 소조 하초연이라 물상 쓸쓸할 소자입니다. 쓸쓸할 소조는 쓸쓸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상이냐 만물의 상들이 어찌 이다지도 어찌 이다지도 초연한가. 근심할 초자입니다. 어찌 그 근심을 그렇게 초연하게 있을 수 있는가? 시시대월 배초창이라 슬퍼할 초자 슬퍼할 창자입니다. 배로 두배한배두배할때 배네요. 달을 대하니 달을 보니 더욱더 달을 대하니 배로 슬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욱더 서글프구나. 회수구유 산여연이라 회수 고개를 돌려봅니다. 머리를 돌려봤더니 생각해본 거지요. 옛날 구자 놀류자 옛날에 놀던 친구들은 흩어질 산 연기연이네요. 연기처럼 다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놀던 친구들은 연기처럼 흩어졌네요. 몇을 자리 좋은 자리 있을 적에는 그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주에 기양을 오고
오보니 기왕 갈 적자 기왕 오보니 모든 그 친구들이 연기처럼 다 흩어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유래 비신이라 이 몸도 유래내에 온 것으로 말미하다는 것은 작년인데 이 몸은 다르지 않는데 작년과 다른 몸이 아닌데 금년 명월 사전년이라 그리고 금년의 밝은 달도 전년과 지난해와 같다. 자신의 몸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고 또 밝은 달도 지난 금년의 밝은 달도 예전의 그 달과 똑같은데 자시 인정유 이감이라 네, 사람의 정입니다. 정은 때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구나.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조물부여 원비편이라 조물주가 부여했네요. 조물주가 부여한 것은 원래 편벽되지 않으련만은 조물주가 부여한 내 몸은 내 마음과 몸은 모든 것은 원래는 이렇게 치우치게 편벽되게 부여하지를 않았건만은 위문 명월지 소조라 내가 문노라 물어보노라 밝은 달아 네가 그 비치는 곳에 네가 비치는 곳에 기인 활락 기인비라 몇 기자 사람인 기꼴 환자 즐거울 난입니다. 몇 사람이 즐거워하고 또 몇 사람이 슬플 비 슬퍼했는가. 명년 견월 우하차라 내년에는 또 어느 곳에서 달을 볼 수 있겠는가. 환여 비여 미 가지네요 기쁠환 그런가 할 때 여짠다 그런가 할 여 비 슬플 비 급기뻐함이 그러할 것인가 슬퍼함이 그러할 것인가 그것을 아직 나는 알지 못하겠구나. 맹월 무언 야장반이라 밝은 달은 무언이라 말이 없네요. 야하고 반입니다. 한밤중이 되었건만은 되는데 독립 창망가 원시라 홀로 서서 푸른 하늘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원망하는 시를 노래하네. 노래 세월이 가는 것입니까? 참 이 기한갈적자 이 하나가 이렇게 온 마음을 그 정도 전에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가 가을을 노래하다 삼봉 정도전 작년 추석에 달 구경할 때에는 화려한 자리에 춤추고 노래하고 농담도 하였는데 고당 높은 마루에 발을 걷어올리자 밤이 낮아갔구나. 환한 자리에 신선들이 둘러앉았으네. 시중에 술 취한 가운데 달을 불러와서 금동아 금동이야 그 옥구슬병에 아름다운 술 맛있는 술을 마시고 시 백편을 지었더니 금년에는 멀리 그 나주 혜진해네
향을 와서는 중이라 초대울 다리 위와 초가집 또 거친 앞산을 바라보고 그 가을 바람 수수수 한이 수풀을 흔들고 지나가네 그 쓸쓸한 물상들이 어찌다지도 초연한고 이 밤에 다야를 대하니 달을 보니 이 더욱더 슬프구나 생각해보니 옛날 논일던 그 친구들은 연기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이 몸도 작년과 다른 몸이 아니건만 아니고 밝은 달도 금년의 밝은 달도 작년의 달과 똑같 다름이 없건만 사람의 정은 때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 것, 때에 따라 달려 느껴지는 것은 조물주가 부여한 것은 원래 편백되지 않았건만 문노라 밝은 달아 네가 비치는 그곳에 몇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몇 사람이 슬퍼하였는가 또 명년 내년은 또 어느 곳에서 달을 보게 될 것인가 기뻐함이 그러한 것인지 슬퍼함이 그러할 것인지 슬퍼할 것인지 나는 알지를 못하겠구나 밝은 달은 말이 없고 한밤중이 되려고 하는데 나 홀로 서서 아득한 푸른 하늘 바라보며 원망의 시를 노래하네 정도전에 기왕 와서 부른 노래 중추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감상하고 느껴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